하체가 동시에 같이 어깨 하나만큼은 똑바로 포수를 바라본 시점에서 회전. 프로 선수들은 글러브를 밭 뒤로 확 빼던데요.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투수 코치 신동민입니다. 오늘은 투수 레슨을 보다 쉽게 사회인 야구나 엘리트 선수들이 조금은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전문 용어보다는 정말 쉽게 접근을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레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체와 하체의 갈라짐, 어떻게 기동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왼팔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러면서 회전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러브를 가지고 보통 움직이시는데 투수는 리듬을 가지고 공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레슨을 하다 보면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글러브는 그냥 둔 상태에서 킥만 차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상체와 하체가 동시에 같이 갈라져야 됩니다. 일단 제가 동작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동작은 킥 이후에 손이 같이 갈라져야 됩니다. 손 킥하고 하체가 시작을 하면서 제 손도 같이 갈라주고 난 이후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킥을 찬 이후에 하체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이 뒤에 남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동작들을 하면,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벌써 내 하체와 상체는 공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 상체는 던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심을 엎어버린다는 거죠. 이때 같이 연결되는 동작이 뭐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자, 손하고 하체가 같이 움직여야 공을 던지기 위한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상체와 하체가 움직이고 난 이후 같이 하나, 올라가서 떨어지고, 올라가서 떨어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 상하체가 갈라졌을 때 대부분들이 5대5 혹은 중심을 잡아둔다고 해서 단순하게 여기에 5대5가 아닌 약간의 6대4의 느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 제 상체는 중심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중심을 뒤에 잡거나 또 5대5를 잡는다고 해서 중심을 앞에다가 잡아버리면 상체가 쏠리거나 혹은 뒤에다가 너무 중심을 잡게 되면 여기서 공을 전달을 못해서 그대로 엎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두 번째는 글러브인데요. 글러브를 레슨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난해한 부분들이 되는 게 많으세요. 글러브를 쓸 때 왼쪽 어깨는 포수 방향 시점 두고 한다지만 이렇게 두시는 분들, 바깥으로 안으로 구부리고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글러브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글러브의 위치보다는 내 어깨의 위치가 중요하죠. 내 어깨 위치가, 글러브가 뒤로 빠졌어도 내 어깨 위치는 포수를 향해 있어야 되고, 이때 회전을 가했을 때 회전력이 들어가면서 글러브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올바른 자세인데 대부분들이 여기서 두고 회전을 두라고 그러면 같이 빠져버리죠. 왜 이게 같이 빠지면 안 되냐면 여기서 글러브가 빠짐으로써 오른손도 같이 벌어지거나 뒤에서 공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동작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글러브가 빠졌고 혹은 여기서 어깨가, 글러브를 던지면서 어깨가 무너지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집니다. 정확한 동작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글러브의 위치는 여기든 여기든 내 자율성이지만 어깨 하나만큼은 똑바로 포수를 바라본 시점에서 회전을 주고 글러브와 힘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자, 이거는 사이드 투수든 오버 투수든 똑같습니다.
사이드 투수라고 해서 여기서 글러브를 빼버리면 내 오른손도 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컨트롤이 망가지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사이드 투수도 똑같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있겠죠. 프로 선수들은 글러브를 뒤로 확 빼던데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때 뭐가 틀리냐면 회전을 완전히 주고 나서 오른손에서 릴리스에서 공을 던지고 나서 들어왔을 때 그때서 같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완전하게 가슴까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손이 빠져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릴리스를 앞으로 더 깊게 가져가기 위함인데 처음부터 지금처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동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왼손 글러브 쓰는 방법과 가장 기초적인 단계 상, 하체가 같이 갈라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쉽고 간단한 어떻게 하면 공 좀 더 강속구로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